052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NC입니다. INC은 1996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9년 코스닥에 상장한 패블리스 업체로 주력 사업은 스마트 에너지 사업 부문, 무선 사업 부문, 멀티미디어 사업 부문, 전기화재 방지 부문으로 구성된 무선 사업의 주요 고객은 가전회사, 멀티미디어 사업의 주요 고객은 라디오 전자업체임. 연결 대상 종속법인으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업인 주 글로베인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96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9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사업 부문은 스마트 에너지 사업, 아미용 PLC 모뎀, DCU, 조명 제어 모뎀 등, 무선 사업, 와이파이 칩 핸드 모듈, 멀티미디어 사업, 사업으로 구분됨. 대시 멀티미디어 사업, 데브/데브+사인 칩 핸드 모듈을 영위하는 주 글로베인을 연결 대상 주요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가전향 와이파이 모듈의 수요 부진에도 한전향 아미의 발주 증가와 멀티미디어 부문의 수출 호조 및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신장 대시 양호한 매출 증가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축소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전방 가전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한전향 O-2차 아미 통신망 구축용 KDCU 관련 대규모 수주 확보와 멀티미디어 부문의 견조한 해외 수요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8월 3일 기준 장마감 INC의 시가총액은 5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IN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89위입니다. INC의 상장 주식수는 1786만 2850내 주입니다. IN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INC의 퍼은 21.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5배, 25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6억 원, 마이너스 35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0억 원, 마이너스 54억 원, 10억 원입니다. IN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7번지 55%이고 유보율은 430.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5.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8-0.4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0.3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6 +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C의 2023년 8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1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1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INC의 종가는 2,940원이며 주가가 IN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